자, 여러분,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걸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란 말과 의미는 알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나 알지만 머릿속에서만 머물고 현실적인 대응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인플레이션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란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물건은 그대로지만 그 물건을 바꿀 때, 구입할 때 사용되는 돈의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이죠. 즉, 돈은 어마어마하게 찍어서 시장에 풀어내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돈처럼 찍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자산은 날이 갈수록 교환가치가 점점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 예로 강남의 일부 부동산은 금리가 오르고 다른 아파트나 땅값이 곤두박질 치는 시기에도 신고가를 경신하며 마치 내 월급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수백억 원에 거래되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가격으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저런 것들을 사들일까 궁금하지만 그도 잠시뿐 우리는 잊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년 혹은 10년 후 다시 아파트값, 땅값이 50%가 올랐다, 두 배가 되었다 라는 소식이 뉴스를 도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최소 한 번 이상은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린 그냥 그건 있는 자들의 뉴스지 나랑은 상관없어 생각하며 지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죠. 시장에 돈은 넘쳐나고 그로 인해 자산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노동소득은 자산 상승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 말이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에게 부동산은 너무 비싼 자산이고 지방은 소멸위기라 누가 봐도 좋은 자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실물 자산인 그림이나 예술품 등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사기당하기 딱 좋은 그런 자산들이고요. 그런데 다른 자산과 달리 매우 투명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사고팔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쪼개놓은 인수권과 같아서 실물 자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 인플레이션만큼 기업의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을 해체해줍니다. 이런 사례는 가장 최근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아르헨티나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100%가 넘는 살인적인 인플레를 겪고 있는데 주가가 2018년 대비 2023년 5월 무려 10배가 올랐습니다. 주가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건 그 안에 있는 핵심 종목은 수십 배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실물자산, 즉 부동산, 금,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핵심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가장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소량 구매도 가능한 주식 중에서 핵심 종목에 투자하면 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고 땀 흘려 번 돈의 일부를 자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지금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10년 후, 20년 후 나의 노동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줄었을 때 자본소득이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